오늘 낙습할 내용은 소망의 나무 4권 14쪽에서 18쪽까지 불과 뿔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 공부하기 좋은 날! 안녕하세요. 공부하기 좋은 날의 김지선. 네, 안녕하세요. 변기수입니다. 야, 오늘도 역시 공부하기 딱 좋은 그런 날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공부하기 좋은 날에 망설이게 뭐 있습니까? 바로 공부하실 분들을 모셔보죠. 그럴까요? 나와주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공부는 내 삶의 든든한 버팀목. 송정래 학습자. 배움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변기대자 학습자. 즐겁고 행복한 학습을 위해 노력하는 이원석 선생님. 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저는 선생님. 오늘 어떻게 공부를 하겠다, 뭐 각오가 있으세요? 네, 있어요. 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 말 잘 듣고 결석 안 하고. 결석 이미 결석을 안 하셨어요. 이미 결석을 안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석 안 해주셔서. 네, 정말 네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열심히 공부하시겠다는 네. 많이 떨리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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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이 떨리시죠. 네, 반갑네요, 진짜요. 네. 자, 그렇다면 선생님 오늘 네. 뭘 배우나요? 오늘 뭘 배울까요? 네, 네. 오늘 뭘 배울까요? 자, 오늘은 보시면 소망의 나무 4권 3단원 불과 뿔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럼 다 같이 공부하러 가볼까요? 네. 또 가볼까요? 둘 셋. 화나게 하지 마요. 우리 학생들 문제가 필요하니까. 불 그리고 뿔 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글자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음이 다르네요. 불에는 비읍, 비읍이 들어가 있고 뿔에는 쌍비읍, 쌍비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풀에는 피읍, 피읍이 들어가 있네요. 오늘 우리는 비읍과 쌍비읍 그리고 피읍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겁니다. 세 자음이 내는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또 어떻게 다르게 쓰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출발! 선생님! 네? 오늘 수업 시작해 볼까요? 수업 시작해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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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늘 배울 자음 먼저 한번 봐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자음. 네. 자음 보시면 여기 비읍, 네. 그 다음에 쌍비읍, 피읍 이렇게 있는데요. 네. 먼저 비읍 먼저 볼까요? 네. 비읍. 예, 요거는 비읍이라고 하고 발음으로 한다면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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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시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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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정도. 브라고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 다음 배울 쌍비읍 있죠? 네. 얘는 비읍이 비읍을 업었어요. 네. 예, 된소리라고 해서 조금 얘는 좀 세게 내야 되거든요.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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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 세 번째로는 피읍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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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읍은 비읍의 사촌? 아, 사촌. 네, 사촌. 사촌. 네, 좀 비슷하게는 생겼죠? 네. 근데 이건 좀 완전 달라요. 네. 얘는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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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사촌인가 봐.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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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푸. 푸. 얘는 푸. 푸. 그래서 연결해서 푸, 푸, 푸. 푸, 푸, 푸. 자, 이번에는. 네. 그림을 보고 이 그림에 맞는 단어를 네. 단어를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먼저 요건 무슨 그림일까요? 요거 불. 불이죠.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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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야. 불. 불에는 어떤 자음이 들어가 있죠? 비읍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비읍. 비읍이 네네네, 들어가죠. 맞아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시작. 맞았다. 비읍이다. 비읍이 들어가 있네요. 네. 불에는 비읍. 네. 자음 비읍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불.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다음 그림. 다음 그림은 요 화살표. 네. 요거만. 뭐야? 저 동물이 뭐예요? 코뿔소. 코뿔소. 저 뭐난 거예요? 저 뭐난 거예요? 코에 뭐난 거예요? 코에 뭐예요? 요 뭐난 거예요? 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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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이 난 거예요. 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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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남편이 속세기만 막 뿔나잖아요, 우리가. 뿔나지. 아, 전문용어로 할매가 뿔났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뿔나죠. 종길 수도 있어요. 아, 뿔이네. 뿔이 맞습니다. 네. 쌍 비읍이 들어간 뿔. 뿔. 예. 얘는 불. 불. 얘는
뿔. 뿔. 불. 불. 뿔. 뿔. 네, 잘하셨어요. 다음으로 그림, 다음 그림 보시면. 저건 이거 뭐죠, 이게? 풀. 어, 풀. 아, 맞네, 풀이네. 네. 나는 이거 벼 이상인 줄 알고. 아, 풀이구나. 짜잔. 풀이다. 풀. 노래도 있잖아요. 그대는 풀잎, 풀잎, 풀잎. 나는 햇살, 햇살, 햇살. 이번에는 PUB 들어가 있는 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풀. 네. 풀. 한번 읽어보실까요?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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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에는 한번 이어서 한번. 얘는 불. 풀. 얘는 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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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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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흠도 이게 비슷하지만 발음을 할 때는 완전히 다른. 네. 예, 네. 다른 애가 되면서 또 뜻도 완전히 달라지니까. 네. 내 같은 경우는 넌 헷갈리기 쉽게 생겼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 자음을 구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 다음으로 한번 보실 네. 거는 네. 좀 긴 단어입니다. 네네. 네. 한 글자였죠? 네. 이번에는 여러, 세 글자. 세, 세 글자의 단어. 비읍, 쌍비읍, 피읍이 들어간 단어를 한번 또 확인해 볼게요. 네. 먼저 비읍이 들어간 바르다. 어? 바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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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뜻이 두 개 있지 않나요? 네. 어떤 게 바르다라는 말을 쓸까요, 우리가? 어떤 때? 바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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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바른, 네. 바른 말을 쓴다. 네. 그럴 때 바르다. 바르다. 또 있고. 또, 이렇게 또. 다치면은 뭘. 뭘 바른다. 파스를 바르다. 그 다음에 이거. 누수 바른다. 아, 누수. 응. 네. 그래서 바르다라는 뜻은 자세나 뭐 태도가 바르다. 네. 올곧다. 막 이런 뜻이 있고요. 또 뭔가 페인트나 아무튼 뭐 색칠을 네네. 뭐 바르다. 뭐 그렇게 칠한다라는 뜻을 또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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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으로는 쌍비읍이 들어가 있는 좀 요거는 좀 얘 된소리니까 바르다보다 네. 세게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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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다는 무슨 뜻일까요? 네. 저기 밥할 때 뭐든지 빨리 간다는 거야. 네. 밥을 빨리 한다든가 그렇죠. 빨리 어디 갈 때 빨리 네. 간다든가. 어떻게 좀 네. 저기 급한 편이세요? 아 급하죠. 아 저기 급하세요. 아 저기 급하시면서요? 네. 네. 약간 빠르신 분 같아요. 빠르다라는 단어는 속도라든지 어떤 뭐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속도가 높다, 빠르다 네. 뭐 이렇게 쓰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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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하셨어요. 다음으로는 피읍이 들어가 있어요. 피읍이 들어간 네 글자, 이번엔 네 글자예요. 네 글자 단어인데 자, 파릇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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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피읍이 들어가 있어서 이건 무슨 뜻일까요? 파릇하다. 뭐가? 뭐든 색깔이 짙고 파릇하다. 네. 아, 네. 맞아요. 왜 저기 봄에 이렇게 막 잔디들이나 네, 이렇게 잎사귀가 올라면 아이고, 아주 파릇하지 잔디 아주 예쁘게 나가 색깔은 녹색인데 맞아. 우리는 파릇하다 그래요.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파릇하다는 식물 같은 게 뭐 푸릇푸릇 파릇파릇 뭐 색깔이 뭐 밝다 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진짜 파릇파릇하죠 우리 선배님. 네, 너무 파릇파릇. 네, 이 파릇파릇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화장을 바르다. 바르다. 네, 2cm 두께로 바르다. 두껍게 바르다.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파릇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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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한 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따라 읽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바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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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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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릇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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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하셨습니다. 네. 이야. 이야. 오늘 수업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네. 이번에 개발한 이 기계가 어떤 기계인 거죠? 아, 이 기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앞으로 문맹을 다 치료해줄 그런 기계입니다. 어? 앞으로 여러분들 한글 공부하지 마세요. 왜, 왜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자를 말로 하면 바로바로 지가 써서 나와요. 아, 진짜요? 예. 소금만 사셨나?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야, 여러분들 정말 획기적인 기계가 아닐 수 없어요. 예. 말만 하면 그 글자를 바로 써서 내가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글을 배울 필요가 없겠네요. 글을 배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말만 이렇게 해주시면 나와요. 글자가 네네. 쏙쏙쏙.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까요? 아, 해보세요. 네네. 불!
부인! 불! 야, 불! 예? 얘한테 얘기. 아닙니다. 아니에요, 불. 아, 이게, 아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지직직직직직직직. 아, 입으로 그렇게 하실. 아이, 뭔, 이거, 이 양반, 이거. 귀에서 나는 소리예요? 화 없는 거 아닙니까, 화 없는. 아, 그렇군요. 자, 여러분들. 네. 불. 불! 자, 깔끔하네. 잠깐만요. 불. 이거 풀 아닙니까, 풀? 뭐라고요? 이거 피읍! 들어간 풀이잖아요, 풀! 아, 죄송합니다. 물이요, 불! 정확한 발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제가. 발음이 안 좋네. 아, 발음이 안 좋고. 랄랄랄랄랄랄. 다시 하겠습니다. 오래 들고 계시지 마세요. 풀도 네, 골라요. 네, 네, 자. 불! 자, 불만, 불. 예, 예, 예. 아닙니다. 아, 대화를 불. 하시는군요. 인공지능 기계와. 기계이기 때문에 대화가 네. 가능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불! 네, 네. 만족스러워요. 네, 네. 불! 불! 불이잖아요, 불! 아이. 양반이 불! 불! 발음을 똑바로 해줘야지 불이라고 아니 저 정확하게 불이라고 말했습니다 불! 이렇게 들렸나 보지 아 이상하네 다시 한번 해야 다시 될까요? 한번 해보세요 예. 불! 똑바로 해 불 예? 아니, 아 제가, 아닙니다 지금 뭐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지금 적고 있... 네. 이거 아유 세상에 야, 야 아까, 걸렸다 발음이 잘 걸렸다 침 따라왔네 어쩐지 불 어? 불이라고 했는데 풀 뿔 이거 말이야 어? 사람이 쓴 것처럼 삐뚤삐뚤하고 이게 기계 아유 이게 이 상해꾼 아유 이 상해꾼이다 아유 이 상해꾼 선생님 네. 저희가 비읍, 쌍비읍, 피읍 들어간 단어를 공부를 하긴 했는데 네네. 이게 단어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 막 헷갈려요. 아, 헷갈리세요? 네, 더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막 헷갈리죠? 네. 헷갈려요. 네, 많이 헷갈려. 그러면 이번에는 문장으로 한번 배워볼까요? 네. 네. 문장으로 단어들이 연결되어 있는 글로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여기 글을 보시면 저희 교재에 있는 글이에요. 네. 교재에 있는 글로 하나씩, 한 줄씩 한번 읽어보고, 네. 거기에 비읍이 들어가 있는지, 쌍비읍이 들어가 있는지, 피읍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한글을 배우러. 한글을 배우러. 빼꼼히 문 열고 들어간 세상. 빼꼼히 문 열고 들어간 세상. 별천지가 따로 없네. 별천지가 따로 없네. 늦깎이 학생의 패기로. 늦깎이 학생의 패기로. 열심히 공부하세. 열심히 공부하세. 네, 어떠셨어요? 아, 좋았어요. 네, 글이 이제 저희 교재에 있는 글인데 네. 선생님. 그렇다면 여기 선생님이 읽어주신 글에 네네. 오늘 우리가 배웠던 자음이 들어갔다는 거죠? 네, 오늘 배운 비읍, 쌍비읍, 피읍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네, 찾아보죠, 그럼요. 한 줄부터 네. 찾아볼까요? 네, 한 줄씩 한번 찾아볼까요? 네, 한 줄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글을 배우러. 한글을 배우러. 한글을 배우러에서 네.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어디에? 어떤 게? 비읍 어디에요 어디에 저 배 배자에 예 배자에 빠르시네요 아, 네 역시 배자에 비읍이 들어가 있죠 어, 맞아 네. 비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으로 빼꼼히 문 열고 들어간 세상 여기는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쌍비읍 예 여기 빼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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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비읍이 들어가 있죠 네. 쌍비읍은 세게 배꼼이가 아니고 빼꼼이죠 빼꼼이 네. 문을 이렇게 오는데 배꼼이 빼꼼이 네 그래서 빼자에 네. 오늘 배울 자음 쌍비읍이 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별천지가 따로 없네 별천지가 따로 없네. 여기는 또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저 별천지. 네. 뭐가 들어가 있죠? 저게 비읍. 야, 여기 별에 네. 비읍이 들어가 있네요. 네. 비읍. 아, 너무 잘하세요. 늦깎이 학생의 패기로. 늦깎이 학생의 패기로. 저게 뭐가 들어갔을까요? 아, 패. 패. 아, 패. 패. 뭐가 들어갔죠? 피읍. 패기로의 패자에 네. 피읍이 들어가 있죠. 네. 다 찾으시네요. 피읍. 다 찾으세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마지막.
열심히 공부하세. 열심히 공부하세. 여기 어디 들어가 있나요? 공부자에. 응. 부자에, 부자에. 네, 부자에. 오, 어. 뭐가 들어가 있죠? 뭐가 들어가 있죠? 비유. 비유. 야, 비유 들어가 있죠. 아니, 마지막에는 못 찾는 줄 알았어. 그냥 네. 이렇게 쓱 끝나는 건 줄 알았어. 그러니까요. 부자에 네. 비읍이 들어가 있죠? 여기 비읍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한번 쭉 읽어볼까요? 네. 네. 자, 한계를 배우러 빼꼼히 문 열고 들어간 세상. 별천지가 따로 없네. 늦깎이 학생의 패기로 열심히 공부하세. 우리 정말 저 글처럼 정말 빼꼼히 들어가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자고요. 네. 네. 파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딸아, 누가, 애미야. 엄마 오늘 저 양은중학교, 저기 초등학교 그 입학했다. 그랬더니 어머니 잘하셨어요. 그러더라고. 애들 전부 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는 가방을 진짜 저 친구마다 애들이 가방을 사줘서 그럼 짊어지고 그 학교를 입학하고 오는데 너무 눈물 났어요. 그때 당시에. 입학하는 게 애들 메이로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야, 나도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네. 학교 가는 일 있네. 요새는 진짜 그래서 그 학교 댕이라고 재밌게 살고 있어요.